안녕하세요. 오늘은 GPT-4 터보, 어제 나왔던 건데요. 2023년 11월 6일 날 나온 건데, 오픈 AI의 첫 번째 데브데이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렇게 인트로듀스를 했었는데요. 여기 샘 알튼 있죠? GPT-4 터보를 소개를 한다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일단 스펙을 보시면요. 훈련이 2023년 4월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디벨로퍼인데 돈을 내는 디벨로퍼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인풋은 여기 보시면 텍스트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요. 텍스트 투 스피치도 됩니다. TTS라고 하는데 또 텍스트에서 이제 말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컨텍스트 윈도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아웃풋을 제너레이트합니다. 128K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A4 용지에 100페이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모델 부분에 가시면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모델 부분에 가시면은 이걸 바로 이제 여러분이 페이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설명한 게 이제 커스텀 GPT라고 있는데요. 커스텀 GPT가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커스텀 한 건데요. 커스텀 버전 of the ChatGPT인데, 여러분이 어떠한 특수적인 목적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ChatG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었으면은 앱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쉐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데이터 아날리틱스, 그러니까 분석할 때, 데이터 분석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을 크롤링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곧 GPT 스토어를 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iOS나 이제 구글 스토어를 보시면은 이앱 스토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제 GPT를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GPT 스토어에다가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디벨로퍼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이제 ChatGPT 플러스 한 달에 20불 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커스텀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UI를 들어가 보니까 익스플로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벌써 커스텀한 GPT가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했던 게 이제 어시스턴트 API인데요. 어시스턴트 API는 앞에서 설명한 커스텀 GPT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얘네들이 설명하는 게 helping people build agent-like experience within their own application. 그 사람들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이제 어시스턴트 같은 역할을 하는 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아날리틱스 하는 거, 분석하는 거, 그리고 코딩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데브데이에서 나왔는데 이제 여행을 가실 때 여행을 자동으로 이렇게 플랜을 해주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가 강조를 했던 게 이제 여러분이 올린 데이터, 예를 들어서 어제 데모할 때는 이제 티켓을 올리고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대한 데이터도 올리고요.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벨로퍼가 자기 마음대로 지울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API는 여러분이 페이드 버전이시라면은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시면 이렇게 어시스턴트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제 데모 보여줬죠? 여기 네임을 쓰시고 인스트럭션 쓰시고 모델 정하신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할게 있으면 업로드 하시면은 이제 커스텀한 어시스턴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설명했던 게 프라이스 컷입니다. 프라이스 컷. GPT-4 터보는 GPT-4보다 3배 정도 싸다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정확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PT 3.5 터보는 GPT 3.5보다 3배 정도 싸게 나왔다고 하죠. 자세한 거는 여기 openai.com/pricing에 가시면은 자세하게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피라이트인데요. 이제 카피라이트 실드라고 해서 여러분이 OpenAI의 ChatGPT를 사용하다가 어떤 리걸 이슈,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커버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ChatGPT를 사용하는데
안정감 있게 사용하라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이제 링크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Explore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달리 2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Let me turn your imagination into imagery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Draw a futuristic Korean atmosphere 라고 이렇게 적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futuristic Korean atmosphere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달리 같은 커스텀 GPT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바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운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운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ChatGPT OpenAI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은 모델스에 여기 GPT-4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모델을 이제 새로운 거를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GPT-4 and GPT-4 터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두 군데가 이제 GPT-4고 GPT-4 터보 with 비전이라고 두 개가 새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API에서 사용하실 때 모델을 요거 두 개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 가시면요.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가시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어시스턴트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정하고 인스트럭션 그리고 모델 이렇게 정하고요. GPT 터보도 정할 수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파일도 올리시면서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적어주면은 ChatGPT 어시스턴트가 새로 생기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GPT-4 터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첫 번째 데브데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키노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